Yo! School! 와. 얼굴에서 심장 박동이 뛰는데요? 얘 더 마시면 더 한다. 오늘 무슨 시간이죠? 내원과 베이식 형님의 우당탕탕 술 방송.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시는지 지금 네가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벌써부터 좀 걱정이 돼요. 술이란 것은 네. 술이 술이 마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한 입 할까요? 아 네. Let's dig in! 짠! 혼자 드지 마시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서 네. 술을 좀 드십니까? 잘 드세요? 아, 좀 주량이 어느 정도 되죠? 연태파에 연태고량주만 먹습니다. 그럼 토할리터만 먹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라이브 방송을 킨 다음에 토를 했죠. 우리가 그렇게 진솔한 얘기를 한 적이 잘 없지? 그쵸. 요즘 제일 고민이 뭐니? 요즘 고민은 제 자아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보다 제 안쪽을 더 많이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써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자꾸 보면 평소에 그 자연스럽게 나오던 것들이 모든 게 어색해지는. 저는 가사보다 글을 더 많이 쓰는데 가사 말고 그냥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있어? 네 메모장에 그게 훨씬 더 많아요. 어떤 생각이 들면 계속 적어야 돼요. 적고 저를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 이렇게 와. 만약에 이런 거를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대박. 나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하면서 근데 이게 우와. 결론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그 현실에 저가 사라져요. 그 자연스럽던 모습들. 인간이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 반응이 나오듯이 평소에 그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자극이 들어오면 무의식처럼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자극을 검열을 하는 거죠. 내가 드는 감정조차도 무슨 생각이 들었네? 무슨 감정이 들었네? 그거를 이제 스스로 탐구하고 나중에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게 제 요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사실 벌써부터 주위에게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데 난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형님 약간 난 생각이 없는 스타일. 제가 쓴 대부분의 글들 중에 항상 결론이 뭔 줄 알아요? 뭐? 이쪽으로 가고 싶다는. 아무리 해도 못 가겠어요. 난 되게 긍정적인 삶을 그걸 이제 좋게 풀면 긍정적인 맞아요. 거. 나쁘게 말하면 생각이 없는 거.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고 뭐 걱정이 없어. 이것도 마냥 좋지만은 않아. 사실 난 좋아. 난 좋은데 주변에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해줘. 나의 이런 어떻게 보면 무관심함? 생각 없음에 가족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일하는 친구나가 되게 되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잖아. 그러니까 나는 별 생각이 없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나는 좋지만은 않지. 생각을 좀 하고 행동해야 될 부분에서 또 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그냥 노래를 틀어놓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하루에 막 절반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저한테도 어떤 명예의 욕구가 있는데 저 명예의 욕이 아니면은 정말 어떤 향락에 빠져서 살 것 같아요. 명예의 욕?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채워지는 순간 그러면 이제 너가 생각하는 성공과 뭔가에 닿았다. 그럼 뭔가 그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에도 어떤 그 순간에 드는 감정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자, 한잔해. 그래, 너 같은 분들 많으시네. 그냥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렇게 않게 살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닌 거는 굳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되지 않아? 그럼 친구 만나지 마. 그래도 안 만나요. 근데 그거를 너가 또 생활이 그렇게 안 만나면 이 친구들이 불렀을 때 내가 안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얘기를 하는 거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다 지금 너는 신경이 쓰이는 거잖아. 그렇죠. 뭐 어쩌라고? 나 그냥 귀찮다고 안 가. 그걸 이해 못해줘? 그럼 친구 아니지. 거기서 마음이 상하면은 그 정도의 사이인 거고. 많은 친구는 이 또 안 나오네 이러면서 그냥 욕 한번 얻어먹고 그러면 그게 친구지. 저는 관역이 되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디스전 이런 거. 어떤 사람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면 뭔가 눈에 가시가 되거나 표적이 되니까 나는 그냥 웃어야겠다. 억지로 바보처럼 살아야겠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감정이 들어야 되냐면 아 얘는 그냥 순수하게 바보처럼 라인 맞추고 얘 재밌네? 그런 느낌? 내가 뭔가를 연구하는 것도 들켜서는 안 되고 순수한 사람이고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근데 너가 생각하는 어떤 그 표적이 안 되는 사람의 형태도 표적이 될 수가 있어. 그쵸. 알고 있어요. 뭐가 두 개가 부딪혔냐면 명예 욕구랑
나쁜 사람이 되는 걸 너무 두려웠어요. 아. 그냥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아까 그분 어떤 놈을 썼는데 뭐 약간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그런 건 정말 많이 생각 매일 생각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내가 안 편해. 아, 나 미움받을 용기 나 가질 거야. 나 가질 거야.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 있어. 뭐 까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아직 안 편하니까. 아, 안 편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야.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사는데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한탄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방법을 아주 잘 알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사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살아요. 사실 생각하고 네 생각하는 거 글로 쓰고 네 방식대로 잘 풀고 있네. 사실 답정너예요. 그냥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그게 당신인 거예요. 라는 대답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럼 다르게 말할까? 형님 이런 매력이 있으셨네. 근데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아. 저도 저는 진짜 형이 될 거예요. 지기 펠라스 랩스토어 내 MBTI ABCD 누가 갱년기랑 사춘기라는데요? 마셔. 몇 살 때부터 술 먹어봤냐고 했는데 아니 솔직하게 고등학교 때 먹어봤어요. 네, 딱히 맞아봤고 그때 저의 공포는 뭐였냐면 나는 인생이 됐다. 왜? 나는 고등학교 때 술을 먹었으니까. 아 이제 착했구나. 나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나는 이제 나쁜 놈이다. 난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나중에 누군가 제가 누굴 좋아하면 좋아하는 순간부터 그냥 올인을 꼬라박고. 아니 또 그러지 마. 그 여자가 못된 여자면 어떡해. 그 상관없어요.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옛날엔 그거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이 지랄하고 눈물 질질 짜면서 나중에 또 와가지고 형님 아 그럼 나 속으로 명반 나오겠네. 자본주의.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아니 이해는 하는데 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 그냥 잘 이겨내렴. 가장 좋은 말입니다. 너 근데 우리 되게 진솔한 얘기 되게 많이 한 것 같아. 아니요 저는 아직 덜 했는데 저 한 5%도 못 말한 것 같아. 아 진짜? 사실 여기 앉혀놓고 듣고 싶지 않다. 앉혀놓고 이 트위치 무제한 방송 근데 이거 오늘 그냥 다 철수하시고 저 계속 혼자 해도 돼요. 야 그러면 베이직 팁으로 하자. 저 취한 것 같다는데 취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취기 오른 것 같긴 한데 아니 조금 올랐는데 얼굴에서 심장박동이 뛰는데요? 얘 더 마시면 더 한다. 대원이는 오늘 베이식이 좋은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만한 얘기는 없어요. 아니 너무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하시니까 와 너무하네. 근데 이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분 얘기를 하면 갑자기 더 심오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쉣. 아, 이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가 넌 더 멋있는 사람이고. 너 그거 자체는 난 존중해.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영지가 살짝 그런 스타일인데 그건 마저도 저는 그거에 나름대로 엄청난 힐링이 되는 게 있고 영지는 솔직히 저보다 생각이 한 그 심해 있어요. 영지랑 만나서 영지랑 얘기 좀 해야겠네. 영지한테 진짜 깊어. 막 사는 법을 좀 가르쳐 줘야겠다. 영지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저는 형님 말이 통하지만 영지가 보면은 말이 안 통하구만 이러겠죠. 근데 만나고 싶다. 근데 영지 나름대로 영지한테 힐링 받는 게 있고 형님 같은 사람한테 힐링 받는 게 있어요. 영지처럼도 되고 싶고 형님처럼도 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베이직팁에서도 라이브를 잘 안 하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레원이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쨌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뭐예요? 아니 뭐 하십니까? 반가웠습니다. 알면서 왜 다들 웃으시네. 카멜레온 지금까지도 제 음악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한테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셨던 분들도 있었고 꾸준히 카멜레온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그거랑 비교 안 되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알고 싶고 그냥 저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도 다 좋아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는 시간이었고 잊지 못할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많이 길이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